안녕하세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버블 소트 한 다음에 이제 셀렉션 소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소트입니다. 우리가 솔팅할 엘리멘트를 선택해서 옮기는 거예요. 버블 소트는 옆에 있는 것과 비교하는 거죠. 물론 셀렉션 소트도 비교합니다. 그런데 약간만 변경했는데 버블 소트보다 빠르게 솔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렉션 소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타임 컴플렉시티 물론 알아봐야죠. 그 다음에 버블 소트와 셀렉션 소트의 차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버블 소트와 비슷하게 unsorted list와 sorted list. 처음에는 sorted list가 empty죠. 이쪽으로 하나씩 하나씩 옮겨보려고 해요. 여기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여기 largest value and place it to the right of the unsorted part. 그러니까는 unsorted part가 왼쪽에 있죠. unsorted part가 이렇게 왼쪽에 있는데 그것의 가장 오른쪽에다가 옮기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값을 찾아서 오른쪽으로 옮기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 거는 그 다음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냥 처음에 찾을 때 최고 큰 걸 찾아야 되겠죠. 예, 최고 큰 거를 처음부터 찾아 나갑니다. Largest value. 어디까지 찾냐면 처음에는 다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를 여기다 뒀으니까 그 다음은 여기까지, 그 다음은 여기까지 뭐 이렇게 찾는 범위를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패스를 4까지 해야 됩니다. N이 5일 때 패스는 4까지 나가겠죠. 그러니까 하나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거쳐가야 합니다. 그때 수합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한번 체크해 보죠. Comparison은 물론 전부 다 compare 해야지 맥시멈을 찾겠죠. 뭐 중간에 하나 건너뛰면 안 되니까 다 compare 합니다. 이렇게 compare 하고 이렇게 compare 하고 가장 큰 거를 여기서 찾았죠. 찾은 거를 가장 끝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위치를 서로 바꿔줍니다. 찾은 거하고 이거를 서로 바꿔준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찾아 나가서 여기에다 답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예, 처음부터 갑니다. 여기 첫 번째 거부터 비교합니다. 14이 더 크죠? 그럼 14을 가지고 29과 비교합니다. 29과 13을 비교합니다. 29이 가장 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거기다가 저장합니다. 그리고 위치를 서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one swap. 그렇게 해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버블 소트하고 약간 다르죠. 버블 소트는 옆에 거와 비교하다가 옆에 거가 커버리면 그냥 거기서 스탑 해버립니다. 그죠? 이거는 계속 가면서 제일 큰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큰 거를 가장 끝에다가 저장해 둡니다. 그러니까 unsorted part의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unsorted part가 여기 있죠. unsorted part의 가장 오른쪽에다 저장하는 겁니다. unsorted part의 가장 오른쪽으로. 여러분들 그거를 기억하시고 한번 여기서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 뭐 힌트를 하나 주긴 줘야 되겠네요. 수합이 몇 번 일어났는지, comparison이 몇 번 일어났는지. 수합은 여기서 써야 되고요. 컴패리전은 우리가 답을 알죠. 그죠?
다 비교해이죠. 그런데 any 9이라 그러면 여기 9, 9이라 그러면 여기 8, 7. 그래서 1까지 가겠죠. 이것도 역시 버블 소트와 마찬가지로 comparison은 어떻게 됩니까? 2에 n, n-1번 compare를 하겠죠. 근데 버블 소트는 여기 그 수압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수압이 좀 적게 일어날 겁니다. 왜? 맥시멈을 찾으니까. 그리고 가서 맥시멈을 한 번만 딱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속도는 엄청 차이 나는 거죠. 근데 내내 이것도 같은 n스퀘어 알고리즘이겠죠. 왜? 여기 스퀘어 텀이 있으니까. 쿼드러틱이라고 얘기하죠. 쿼드러틱. 타임 컴플렉시티가 쿼드러틱. 2차 함수라는 겁니다. 쿼드러틱. 예, 그걸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엑서사이즈입니다. 여기 제가 좀 설명을 했네요. 여기서 가장 큰 거를 90이죠. 90을 찾습니다. 가면서 쭉 가면서 대신 기억하고 있어야죠. 요 맥스 슬롯을. 맥스 슬롯이 0, 1, 2, 3다라고 기억하고 있다가 계속해서 맥스 슬롯이 유효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마지막이 필 슬롯입니다. 필리 슬롯하고 맥스 슬롯하고 값을 바꿔야죠. 수압이 몇번 일어났어요? 한번 일어난 겁니다. 근데 비교는 상당히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일부러 코드에 필 슬롯, 맥스 슬롯이라고 표시해 뒀습니다. 9이 3, 맥스 엘리멘트하고 여기 맨 나중에 20하고를 바꿔야 되겠죠. 위치를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selection sort가 간단하게 처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쉽게 할수 있겠죠? 코딩도 다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뭐 이런 것들 다 analysis 할 거지만 그래도 insertion sort, selection sort, 우리가 처음에 배운 bubble sort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 좀잘 머리에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얼만큼 컴패리전이 필요한지는 여러분들 알고요. 데이터가 n이 10배 늘어나면 시간은 100배 늘어납니다. 그리고 one swap each pass 이게 참 좋은 거죠. 수압이 딱한 번만 일어나. 패스할 때마다. 컴패리전은 어쩔 수 없이 이만큼 일어나고요. 다만 수압은 한 번씩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좋은 거죠. 실렉션 소프트가 그래서 꽤 빠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질문하는 것은 What if data is already sorted? 이미 다 sorted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기 다 sorted가 돼 있죠. 그럼 comparison은 얼만큼 일어날까요? comparison은 똑같이 일어난다. 그죠? 계속 비교해야 되잖아요. 네 번, 세 번, 두 번, 한 번. 수압은 얼마나 일어날까요? 수압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 좋은 경우죠. 베스트 케이스입니다. 이미 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컴패리전이 이만큼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요. 리버스 오더로 되어 있을 때 그럼 컴패리전은 똑같겠죠. 그 다음에 수압은 몇번 일어날까요? 수압이 한 번만 일어나겠죠. 여기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이 일어나겠습니다. 맥시멈으로. 예, comparison, bubble sort and selection sort. 여러분들 제가 이미 강의하면서 이거 다 설명을 한것 같아요. bubble and selection sort use the same number of comparison. comparison 숫자는 같고요. bubble sort does big O of n swaps per pass on average. 그렇지만 selection sort는 단한 번의 수압만 있다 는 거죠. selection sort typically execute faster than bubble sort. 예, typically라고 그랬는데요. 거의 항상, 예, 거의 항상 더 빠르게 예, 진행할 수 있습니다. How can we do better?
지금 실렉션 소트가 참 잘하는 것 같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아니 n개의 컴퍼리전을 해야 되고요. n개 엘리멘트를 계속 컴퍼리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압도 단한 번만 하는데 패스마다. 근데 어떻게 이거를 더 줄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 다음 시간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다시 정리했네요. 그림으로. 솔티드 파트가 있고, 언솔티드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슬랏은 요 뒤에부터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언솔티드 된 파트에서 가장 큰 것을 골라서 마지막, 언솔티드 파트에서 마지막 부분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다음에는 바뀌겠네요. 그게 바로 실렉션 소트입니다. 그래서 컴패리전은 n스퀘어가 일어나고요. 수압 one 수압 per pass. 그거는 한 패스를 다 지나갈 때한 번은 수압을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